논리적인 부분만 얘기해가지고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나머지 더 많은 비논리적인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도매급으로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논리가 아닌 거죠. 동양 예측 방법론, 직관점화, 관찰상화, 규칙명화. 예측의 방법론을 따질 때 직관이 있고 규칙이 있고, 제가 이제 우리 그 동양미래예측 세 가지 방법론으로 직관, 규칙, 관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 동양 우술에 의한 점학과 상학과 명학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고, 실제 예측하는 방법을 크게 친다면 두 가지입니다. 딱 그냥 직관 그리고 규칙. 그걸 또 구분한다면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직관에는 영적, 신기, 초월적 존재, 신기. 그리고 조금 덜 초월적 존재. 사실은 우리가 철학을 하든 역할 사람을 상담해서 얘기할 때툭 튀어나올 때 이런 많은 이론들 중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온다. 이건 뭡니까? 그이 말이 많은 것 중에 툭 튀어나오는 것은 그건 학문의 영역보다는 직관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직관의 영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기하고, 말하자면 초월적 존재 신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신명이 났다. 갑자기 신들린 사람처럼, 맞아요. 신들린 것처럼 툭 튀어나오는 것, 신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신이 들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무속인, 영매들인 거고.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그 신기나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학문이나 계산이나 이런 이상을 넘어선 그런 초월적 존재에 의한 예측이 예측과 규칙에 의한 예측, 학문을 하는 것, 이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초월적 존재라든가 어떤 신기나 이런 영감, 이런 부분들에 의한 것이 사실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해요. 규칙을 우리가 저 논리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논리가 100% 논리도 있고, 보통은 보면은 100% 논리가 아니라 부분 논리, 일부 논리,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 신이 얼만큼 작용하느냐. 그, 유명한 예언가들, 모든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학문 갖고 한 사람들이, 아니, 학문을 그냥 보완하는 거지, 실제 보완해서 표현하는 거지, 그 내용은 다 신기 직관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학문이 정제됐고 영이 맑거나 학문이 정제됐고 이런 걸로 인해서 통합적인 고찰로에서 나오는 것들은 굳이 신기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떤 사주로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은 부분들을 툭 던져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주를 갖고 하나, 타로를 갖고 하나, 뭐 갖고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 단지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툭 던져서 얘기하는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신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수해 줄수 있는 게 아니, 알려주고 전수해 줄. 그냥 주역의 방법들, 육교의 방법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줄 수는 있으되, 그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예측의 그, 뭐야, 적중도라든가, 이걸 넓히는, 늪히고,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기교일 뿐인 거지, 그냥 그거는. 그건 뭐냐? 그거는 그야말로 신기나 그 시대의 기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생하는 이유는 그런 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학문적 개념으로 규칙을 틀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세한 부분 안 해도 신기가 작용해. 제가 방송을 2000년도, 2001년도, 2년, 3년도, 짧게는 2001년도, 2년도에도 조금씩은, 아마 1년도에도 짧게씩은 인터뷰처럼 나갔는데, 이제 크게 제대로 방송을 확 시작한 게 2005년에 그 논리를 푸는 사주학이죠. 2005년. 그 석가 선생님 논리를 푸는 사주학 60강.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60강. 그리고 토크쇼 운명과 인생 22편. 토크쇼 운명과 인생 22편. 그때
지금도 그런 얘기를 논리로 푸는 사주학 60강이 지금 보면은 처음에 좀 약간 딱딱해요. 약간 내용 자체가. 아, 물론 아주 딱딱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강의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조금 딱딱했던 이유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 논리사주, 논리로 푸는 사주학이 논리사주를 찍고 그 다음에 토크쇼를 하나 찍고 토크쇼는 사주 상담하는 토크쇼 운명과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토크쇼도 원래는 그 처음에 그 토크쇼 홍보 영상 이렇게 나올 때 거기 보면은 저 말고도 한 대여섯 명 각 그 역술인들 내지는 뭐 관상가 풍수지리가 뭐 주역한 사람 쭉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토크쇼를 저 혼자만 했어요. 22편을.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60강을 찍을 때 재미사주에서 좀 재미있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논리사주는 논리를 푸는 사주는 사주명리학이나 음양의 모든 원리를 밝히는 차원에서 좀 진중하게 강의를 하자. 그리고 좀 위트있고 재미있게 하는 것은 재미사주에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저도 그 당시에는 방송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짧게 짧게 인터뷰만 했지 그렇게 큰 강의를 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논리사주를 이제 이건 재밌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이 좀 약간 지루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은 그리고 초창기 진행하다가 중반 한 3분의 1쯤인가 갔을 때 논리사주가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왜 기존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도 사주 내용 같은 것들을 바꿔주기도 하고 제가 말하자면 방송으로 사주명리학을 강의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저 말고 그 같은 방송 위성TV에 거기에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나오 중퇴하시고 저 명상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아마 그 방송사 회장 친구의 동생인가 됐는데 그 호흡법 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명리를 좀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강의를 시켰더니 인기가 좋은 거야. 근데 보통 그렇게 하듯이 공부하면은 막 비법처럼 해서 삼재가 어떻고 맨날 무슨 살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약간 그런 항의도 들어오고 또 경구도 방송 심해서 경구도 맞고 해가지고 좀 논리적 학문적인 사람을 찾다가 저를 찾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 건데 뭐 그 시대에 그런 강의가 그렇게 하는 것도 획기적이기도 했었고. 또 스카이라이프라는 것이 그때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유선만 있다 스카이라이프가 나왔죠. 유선은 다 선을 까려야 되는데 저 깊은 산속 같은 경우나 외딴집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프 유선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를 많이 썼죠. 위성TV 접시 달린 거 요즘은 뭐 그게 어떻게 지금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를 그 스님들도 때때 많이 봤습니다. 가끔 어느 절에 가다 보면은 스님들이 알아보고 나와서 저기 인사한 격도 꽤 많이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강의를 좀 늘려가자 라고 했었고 사실 2005년도에 방송을 했지만 몇 번 재방송하다가 거기 또 이토마트 증권 방송에서도 또 한 2006년 7년 무렵까지 방송을 하고 8년 정도까지도 재방송이 나갔습니다. 토크스 운명과 인생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논리로 푸는 사주학.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저쪽에 또 집안이 TV나 뭐 저쪽 우리 밑에 부산 쪽에서도 또 한번 저 틀어서 방영도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한동안 많이 나갔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서 한참 그 매니어 아마 그 당시에 그 회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도울 김용옥 선생이 막 뜰 때거든. 침 튀기면서 그래서 도울 김용옥 선생은 그 욕하면서 떴는데 석하 선생은 뭘로 뜰 거냐?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지금은 무지하게 뜨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할 겁니다. 좀 아쉽지만. 아마 최소한 그 7, 8년 넘어가고 2017, 18년이 넘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제가 이제 슬슬 이제 뜨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아마 60강 어디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어딘지 하도 저기에서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이 양반이 또 실망하면 안 되니까 매니아층이 생길 겁니다. 나름은. 이제 매니아층. 뭐냐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 꽤 나름 매니아층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있던 이 사주명리학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체계가 잡혀 있고 알게 모르게 제 60강이 2005년, 7년, 8년까지 방송됐고 또 2010년 전후 유튜브 들어오면서 계속 저도 좀 공개를 일부 하고 제가 또 그걸 판권을 나중에 또 사가지고 계속 돌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내용들이 좀 퍼져서 사주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은연 중에 이제 이론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넣는 그런 개념도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역학계통에 상당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그런 영상입니다. 논리를 푸는 사주학 60강이. 근데 그게 초창기에 갑자기 좋다 해서 120강을 찍자고 얘기가 돼서 중간에 조금 세밀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TV가 그때 미TV인가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550번 채널 이게 아르떼 채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르떼 예술 채널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될 것이냐고 회장이 한번 물어봐서 아마 될 것 같다고 운이 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떼 채널로 바뀌면서 갑자기 다시 60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말고도 그때 방송에 보면은 육효도 있고 뭐 육임도 강의했고 풍수도 강의했고 주역도 강의했고 뭐 여러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회장이 제 60강에 맞춰서 나머지 강의를 거기다 딱 끊어 맞춰서 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갑자기 짧게 바뀌니까 60강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후반부 가서는 조금 급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서 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내용이 60강 내용이 거의 석화명리의 중국 과정까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상대운 얘기를 살짝 집어넣어서 얘기를 안 한 거라 했습니다. 그때 때를 찾는지 항상 얘기를 했고 그 방법도 일부는 사실은 살짝 얘기를 해놨습니다. 단지 깊게 강조를 안 했을 뿐인 거죠. 상대운, 석화명리의 가장 큰 특징, 일반 사주학에 없는 개념. 제가 여기 특히 일반 사주명리학하고 많이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상대운 부분인데요. 그 상대운 부분 바로 그 기운은 뭐 24절기가 뭐 그대로 1년에 3개월씩 끊어서 뭐 사계절이 되고 기운은 하지 때 가장 기운이 뜨겁게 비치지만 현실은 뭐 하지 6월 22일이 아니라 뭐 8월 초 이럴 때 가장 뜨거운 것처럼 그리고 현실은 그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균등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이 길고 봄, 가을이 짧은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 이게 상대운이죠. 이걸 구분해서 또 아마 명확하게 판별 흐름을 바꾼 거죠. 사실 사주명리학이 애초에 그 전에 고법사주에서 신법사주로 바뀐 게 서자평 선생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자평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보면 특하면 무슨 명리 많이 얘기하지만 그냥 본인의 이름을 땄거나 호를 땄거나 내지는 조금 다른 기운을 집어넣어서 한 걸 뿐이지 다 기존 사주명리학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일관된 논리도 없고 비슷비슷한 논리에다가 조금씩 바뀐 것들. 근데 이렇게 뿌리채 적용한 방법부터 뿌리채 바꾼 것은 뿌리채 바꾸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춘 것은 이제 석화명리가 유일하죠. 그래서 석화명리는 사실은 자평명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석화명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화명리하고 석화명리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죠. 석화명리는 최소한 모든 부분들을 규칙적인 틀을 가지고 이 규칙이 일부 규칙이 아니에요. 부분 규칙. 논리의 함정. 유사 논리. 부분 논리. 사람들에게 어떤 걸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논리가 조금씩 필요해요. 그 논리는 그런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국한된 일부분의 논리예요. 부분 논리, 짧은 어떤 일부 논리, 혹은 부분 논리.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논리가 또 함정이 돼. 부분만 가지고 논리적인 부분만 얘기해가지고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나머지 더 많은 비논리적인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도매금으로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논리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가 논리고 어디까지가 논리 아닌지를 모르고
또 학문적 양심을 가진 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논리를 따져야 논리적인 부분으로 비논리적인 부분을 그냥 제껴버리고 논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뭐 현재 우리 역학계의 뭐 현실이기도 하고요.